아저씨? 예. 아휴, 오늘 뭔 얘기하냐? 어? 아니, 뭐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아니 오늘은 저한 끼니 저 우리 저 팬들한테 인사 좀 하자. 인사 좀. 한 번도 못 봤잖아. 왜 제가 인사 얼굴 드려야 나오는 거 될까요? 싫어? 아니, 얼굴 괜찮아요. 잘생겼잖아. 잠깐 인사 좀 합시다. 예. 우리 저이 양반이 조철 스타일 그 메인 영상을 안녕하세요. 해주는 우리 담당 PD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인사시킵니다. 잘생겼죠? 와이프도 아주 섹시도 기가 막히게 이쁘게 생기셨어요. 제주 씨가. 예, 가끔 집에 놀러 오시는데. 자, 오늘은 한 PD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한 PD가 좀 나한테 오늘 질문을 좀 해라. 한 PD도 경마판 돌아가는 거다잘 알잖아요. 응? 대충 알죠. 한 PD가 생각하는 거,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지금 경마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니까, 아주 폐부를 찌르면서 한번 질문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갑시다.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갑시다. 그 요즘에 마사회 정책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경마 팬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불만이 한두 개겠어요. 불만이 그냥 세고 셌는데, 일단은 그 요즘 마사회 정책이 전부 모순 투성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아주 정신들 못 차리죠. 이 사측에, 그러니까 마사회라는 회사에 적어도 기본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갖춘 회사면 아젠다라는 게 있잖아요. 아젠다. 근데 이 우리나라 공기업인데 이 마사회에는 아젠다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아젠다가 혹시 뭐냐 좀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뭐 사업계획서라든지 뭐 그런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 뭐 그런 의미가 아젠다인데 이놈은 아젠다가 없어요. 대한민국 마사회는 뭐 계획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같은 거한방빡 맞으니까 답이 없잖아요. 네. 첫째로 요즘 무관중 경마를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는데 이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는 목적이 뭐냐? 무관중 경마로 그러면 누가 혜택을 보냐? 우리 경마 팬들은 막말로 조진악 한방 아무것도 아닌데. 자, 혜택을 보는 사람은 당연히 마주들. 조교사, 관리원, 기수, 뭐 100%는 아니지만, 그런 또 생산자들, 왜 그러냐면 생산자들은 요만큼이라도 말을 팔잖아, 경매가 잘안 돼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그나마 보는 사람들이고, 그럼 무관중 경마를 경마 팬들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왜 시행을 하느냐? 시행 목적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만약에 무관중 경마라도 시행을 안 한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무관중 경마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마주들이 죽게 생긴 거야. 마주들은 상금을 갖고 먹고 사는데 무관중 경마도 안 하면 상금이 안 나오니까. 그럼 마주가 상금을 풀어야 조교사 목도 있고 기수 목도 있고 관리원 목도 있고 하는데 마주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마주들이요. 한 마리당 그 위탁 관리비가 우리 이제 보통 일반 승마장은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돼요. 지방 같은 데는 한 8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경마장은 제가 알기로는 15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마리에 예를 들어서 150만 원, 200만 원만 잡읍시다. 뭐 사료 좀 좋은 거 먹이고 진료 주사 몇번 맞히고 이러면 한 200만 원 잡아요. 10마리면 2천만 원이에요. 그죠? 그 2천만 원이 지금 경마 7개월째죠? 만약에 7개월 경마 못 했다 그래봐요. 10마리 갖고 있는 마주들은 1억 4천만 원 그냥 날라가는 거야. 20마리 갖고 있는 사람은 2억 8천, 한 3억이 그냥 날라가는 거야. 마주들 다 나가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경마를 무관중이라도 안 하면 마주들이 말다 빼버리고 다 때려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럼 마주가 말을 다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교사, 기수, 관리원들 할 일이 없잖아요. 기수 관리원들 다들 백수 돼가지고 먹고 살려면 퇴사하는 수밖에 없고, 조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실업자 돼서 길거리 나 앉는 거지 뭐. 그리고 마주가 말을 안 사는데 경매가 되겠어요? 경매장에서 말을 안 사는데, 자, 생산자 목장에서는 신마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는데 잘 키워서 정성 들여서 경매장에 다 데리고 갔는데 전부 유찰이야. 낙찰되는 게 없어요. 조철이 지지난 달에 5월 12일날 제주 경매장 갔을 때 그때도 8마리인가 10마리인가 낙찰되더라고. 수십 마리가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내 말 생산자 협회자들, 생산자들이 그냥 줄줄이 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경마하고 싶어도 못해. 경마하고 싶어도 못해. 마주 없어, 조교사 없어, 기수 없어, 관리원 없어. 뭐 마사회 회장이 마주해야 되고, 마사회 직원들이 말 타고 기수해야 되고, 직원들이 말 씻기고 훈련시키고 다 해야지. 그렇게 되면 경마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상황이.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일단은 무관중 경마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은 마사회에서 경마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만땅인데, 근데 이 무관중 경마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마사회가 곳간이 개털이 된 거야. 파산 직전이에요. 이제 무관중 경마가 더 이상 계속이 되면 이제 마사회가 파산이 되는 거예요. 마주 파산이 아니고. 그럼 이제 여기저기 물어뜯고 헐뜯고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할 거야. 여론이고 뭐 어디고 다 그렇게 손해날 거 뻔히 알면서 이 자빤다고 무관중으로 경마하고 자빠졌냐, 못 들어가는 거냐, 당장 때려쳐야지. 나라 공기업이 손해날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안 되지. 이러면서 뭐 국회고 언론이고 연병들하고 헐뜯고 이럴 거 불보도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사회는 호구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되는 겁니다, 이거.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진퇴양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마사회의 정책이 모순투성이고 허점투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PD 좀 이해가 가요? 예. 그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그 무관중 경마 10% 20% 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10% 경마는 안 하니만 못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10% 프로야구 같은 걸 하잖아요, 사실. 10%를 하면 할수록 손해거든. 마사회에서 적어도 경비가 유지가 되고 나오려면, 적어도 경비가 유지, 마사회 경마를 열으려면 경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최소한 30%에서 50%는 들어와야 그 경비 본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면 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마사회 입장에서는 10% 경마는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무관중 경마보다 손해인 거예요, 그게? 뭐, 무관중 경마나 그거나 도끼는 개끼니죠. 그래도 우리 경마 팬들이 생각할 때는 10%라도 유관중이 들어가는 게 마음의 위안도 되고 앞으로의 비전도 좀 보고 희망을 갖고 있는 그런 차이는 좀 있겠죠. 무관중하고 유관중하고 10%라도.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 대처 방법 같은 거 혹은 마사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고 조철이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쉬운 건 그거예요. 진작 생각하고 진작 준비를 했어야지. 이놈은 코로나 이전부터 진작들 준비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코로나 핑계로 그냥 들이대려고 하니까 그게 쉽나? 지금 같은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상식적으로? 바로 비대면 아니, 언택트, 온라인 배팅 아닙니까? 온 세계 경마 시행국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배팅의 필요성을 진작에 준비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켰어야 되는데, 탱자탱자, 일일이 만보, 뭐 걱정 뭐 있어? 배 두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코로나 훨씬 전부터 그 제가 지난 주인가 올렸죠, 영상에. 농림부
농림축산부의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10년 전에 얘기했었으면 좋았겠다. 그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벌써 온라인 배팅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왔었어야지. 10년 전에부터 이미 온라인 배팅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경마 선진국들의 사례들, 물론 외국도 좋은 사례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 그죠? 시행 초기에 외국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외국 경마 선진국들은 어떻게 타개를 해 나갔는지, 마사회에서 항상 핑계 삼아서 얘기를 하는 그 사설 경마에 관한 부작용 같은 거, 외국도 있었어요. 사설 경마가. 그런 거 외국은 어땠는지. 이런 거를 진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일본 경마장 오래 다니셨잖아요. 네. 그 일본의 경우는 어때요? 아, 조철이 그래요. 한 7, 8년 정도 일본 경마장을 꾸준하게 이제 경마를 하고 오곤 했는데, 일본 경마장도 마찬가지로 사설 경마가 있어요. 단 한국하고 다른 거는 일본도 그렇고 다른 외국도 그렇고 이 사설 경마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합법이라는 게. 예, 실제로 조철은 일본의 난칸 게이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 우리 PD님 여기 띄워줄 겁니다. SPAT4라는 이 배팅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문으로 낙천 있죠? 낙천. 낙천 경마라고 있어요. 이게 라쿠텐이야. 낙천 일본말로. 그 라쿠텐 그 그룹인데, 그 경마도 한 사이드에서 합니다. 그 그룹에서. 온라인에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일본의 라쿠텐 그룹에. 그 라쿠텐 경마 사이트가 또 있고. 자, 요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설 경마예요. 그 사설 경마인데, 얘네들은 합법적으로 돈 다 내. 합법적으로 돈 다 내고, 어디다 내냐. 지방경마장이면 지방경마장에, JRA 중앙경마장이면 중앙경마장에. 얘네들이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거 자, 마사회 수입 아닙니까, 걔네들. 거기다가, 보증금으로 50억이면 50억 받아놓고, 먹튀 없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법정 배당금이라 그래갖고, 각 사이트마다 조금 다르지만, 제가 하는 그 스펙보는 600배당까지 줍니다. 600배당. 그러니까 뭐 배당 우리나라처럼 뭐 200만원 넘으면 초과세금.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999 100배 넘으면 또 초과세금 이런 거 없습니다. 배당판에 나오는 세금 그대로 주는 그런 식의 이 사설경마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확진자 얼마나 나오는지 알죠? 아무 이상 없이 일본 경마 돌아가고 있어요. 매출을 100이라고 치면 온라인 배팅으로 거의 70%에서 80% 정도 커버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얼마나 이 대가리 쥐짓나는 얘기입니까? 일본 하루에 확진자가 막 1000명, 1500명 나온다는데도 경마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머리 쥐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가미에서, 자, 온라인 경마 하려면 사감에서 일단 마음을 열었어. 요만큼이라도. 자, 온라인 경마 그럼 우리가 재고를 할 테니까 지점을 그러면 폐쇄를 할 용의가 있냐. 아, 그런 얘기 나오자마자 몰라. 이거는 조철의 뇌피셜적인 생각이고 나만의 생각이니까. 나 같으면, 내가 마사회장이면 지점 얘기 그럼 폐쇄 얘기 나오면 아이고 알았다. 지점 폐쇄할게. 온라인 하자 그러면. 바로 해야지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그거를 이게 살 길인지를 모른다는 게 나는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결국은 마사회 이 사람들은 탁상행정으로 그냥 입으로만 떠들고 있는 이 마사 담당 직원들의 의지 부족, 능력 부족, 자, 이런 것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자, 우리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한필이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죠. 현역 갔다 왔어요? 방위 갔다 왔어요? 현역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네, 포병이요. 아, 포병. 일빵빵이네. 자, 우리 군대 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죠?
우리 병장 때 되면 이 날짜 X표 치고 있고. 자, 코로나고 지랄이고, 시간 가고 말일 되면 내 월급은 나온다 이거지. 지금까지 그랬어요. 내가 뭐 한다고, 못 판다고 대가리에 뛰두르고, 왈왈거릴 필요 있겠냐. 위기의식이 부족했다 이겁니다. 뱃속이 편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 마사회장부터 부장, 과장, 말단 직원들까지, 마사회 정규 직원들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들처럼, 현재 지금의 우리들처럼 졸지에 일자리 잃고 6개월, 7개월 수입 한 푼 없이 빵이야. 개그지가 돼 있어도 얘네들도 이러고 있을까? 천만 원 말씀. 얼마 전에 마사회 노조에서 발끈했던 거 알아요? 직원들 좀 감축하고 당분간 무급휴직으로 몇 명 돌리고 이런 얘기를 좀 했어. 그랬더니 지기들 밥그릇 챙긴다고 대가리, 진짜 이거야말로 대가리 띠들이고 으쌰으쌰 마사회 노조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면 지네들이 으쌰으쌰 띠들이고 으쌰으쌰 한 게 우리 경마팬들 생각 단 1%라도 해서 그런 짓거리 했겠냐? 전부 지그들 때거리 떨어질까봐 연병들 하는 거라 이거예요. 자, 좋다 이거야. 그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골머리들 맞대고 마사회 직원들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서라도 대책 강구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결정권이 있는 상부 기관에 계속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자, 마사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김이 이 시국에 뭔 휴가를 가요? 그렇게 팔자가 좋아? 마사회 자체가 존폐가 흔들리고 있는데 휴가 당연히 가야죠. 근데 시국이 시국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이 그러는데 마사회 말단 직원들까지 덩달아 갖고 이 시국에 무슨 휴무일이라고 건방 떨고, 필요한 거 공지 빨리 올려야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자기네도 쉬는 날이라고 공지 아무리 급한 게 있어도 낼 일이 만보 몰라. 이 존마이들이 아직도 뱃돼지들이 부른 거야. 얘네들이 자꾸 나 이 험악한 소리 나오게 만들어요. 지금 열받게. 우리처럼 6개월 7개월 막 쫄쫄이 타보고 그지가 돼봐야 그때 가서 호둥지둥 꼴값들 떨겠지. 왜들 그러냐고. 진짜로 이 마사의 이 닭대가리더라. 지난번 경마 간담회, 그 간담회 한 피디도 그거 봤죠? 그 간담회 보니까 뭔가 이 대책을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일반 그냥 말만. 경마 산업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지 경마 관계자들 거기 다 와갖고 전부 다 자기들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해. 자기들 죽었다는 얘기하고 다 끝나.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 타개책을 의논하자고 모인 자리인데 전부 뭐 온라인가 온라인 배팅하게 해주시오. 다들 다 죽었어 죽었어 자기들 죽겠다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간담회였잖아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그 간담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했던 국회의원 두 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여당 의원들이었고 여당 의원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자, 요즘 국회 분위기가 야당은 빽 하면 반대한다 나 안 할래 우르르 퇴장들 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죠? 여당이 발의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발의하면 여당이 반대하고 그러면 만약에 어느 한쪽에서 경마 개장 온라인 배팅 발의 한번 해봐. 야당이건 여당이건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야 이런 정신 나간 놈들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럴 거 뻔하잖아. 그죠? 이럴 때 어느 한쪽, 지금은 야당 반대 세력들 없잖아. 막 우르르 퇴근이 아니라 퇴장하잖아. 그러면 우르르 퇴장할 때 언능언능 땅땅땅 통과됐습니다. 빨리빨리 통과시켜놓고 해결해야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뭔 할 일이 없다고 경마하게 해주자 경마하게 해주자 총대 메고 핏대 세우겠냐고. 이 시국에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어느 국회의원들한테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발의를 하게 하고
국회에 법안을 내서 찬성표를 얻어내려면 지금 마사회처럼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래갖고 되겠냐고. 마사회당부터 진짜 밤낮에 밤낮 없이 불알에 땀차게 뛰댕기고, 불알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 거시기에 하여튼 땀나게 뛰댕기고, 또 그러다 보면 아랫놈들도, 아, 마사회장이 불알에 땀나게 뛰어다니는데 아랫놈들이 눈치 안 보이겠어? 아랫놈들도 눈치배서라도 같이 뛰어댕기고 열심히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이것들 마사회라는 이 직원들은요, 최고 대가리 회장부터 휴가 기간이라고, 휴가 가지 아랫놈들도 닐리리만 뭐 휴일 다 찾아먹지, 평일에만 나와서 시간 때우기 탱자탱자 거리지, 예라이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내가 그만할게요. 요즘에 조철 스타일 유튜브 거의 다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마하는 사람들은. 아, 조철 스타일 유튜브 모르면 간첩이지. 그렇죠. 네. 그 제가 듣기로는 마사회 직원들도 본다고 들었어요. 제가. 많이들 봐요. 예. 네. 그 보고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뭐 아예 좀 부탁이나 요구사항 뭐 한 말씀 하시죠. 뭐 이 사람들한테 부탁이나 요구사항 해봐야 아, 철밥통들 소용도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뭐 마사회가 외부적으로 해야 될 이런 얘기들은 내가 대충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자, 이 내부적으로 한심한 짓거리들 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데 집안 방석을 잘해야죠. 외부에 뭐 하는 거는 윗사람들이 하는 거고, 자, 경마를 하든 말든 마사회 공지만 기다리고 있는 수십만 경마 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자 2월 23일부터 경마가 지금 시행이 중단이 됐는데 당연히 팬들을 위한 지금이 벌써 8월 달이에요. 입장문 정도 하나 한 번 두 번은 있어야 된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팬들을 위한 뭐 중간 업무 보고라고 생각합시다. 이런 게 한 번쯤은 있어야지. 왜 이러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우리 마사회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드시겠지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거. 이거 무슨 뭐 경마팬은 이미 무슨 뭐 봉이냐고. 지금껏 경마팬들 돈으로 수천억 원씩 여기저기 세금 다 퍼다주고 지금들 월급 경마팬들이 다 주는 거 알아 몰라. 그잖아요. 걔네들 월급 어디서 나와요? 경마팬들이 주는 돈에서 지네들 월급도 나오고 세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경마팬들이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아,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그런 조그만 세심한 부분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 마사회장님 그리고 마사회 임직원 여러분들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신들을 좀 차립시다. 제발 이만큼 양심이라도 좀 있어 봅시다. 예? 앞으로도 얼마나 갈지 모르는 이 코로나 답답한 시간들이 그래도 힘들 때 당신들 편들어줄 사람들은요 경마팬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막 이 혈압이 점점 오르네 자꾸. 한PD 얘기 그만하자고. 아무튼 오늘은 우리 조철스타일의 그 메인 영상을 제작해주는 우리 담당 PD님 얼굴도 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고, 뭐 얼굴이 화면에 나갈지 안 나갈지 나 모르겠어. 편집에다 이만한 거 가릴지. 이 친구가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 PD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었고, 조철 PD가 두 명이라 그랬죠. 지금 메인 영상 찍는 PD가 지금 PD님이고, 또 라이브 영상 고 담당하는 PD님 또 따로 있어요. 그 PD님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소개시켜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오늘 또 비 오는 날 날구지 하듯이 주절주절 했는데 우리 마사회 직원 여러분들이 보고 좀 느끼고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